뷔페 먹으러 갔는데 지금 30km 뷔페를 먹을지 서브스트라이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자, 됐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 씻고 복장 준비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우동을 끓였어요. 든든하게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바로 출발하러 가야죠. 원래 이렇게 나네요. 근데 술을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요. 한 1500, 3캔씩 먹지 않았어요 거의? 아 네? 아약같은 밤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다 같이 대회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들 전날 과음하고 그냥 얼굴들이 팅팅 붓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봐요, 머리띠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뉴발란스 뭐 스폰 누르는 거예요? 아, 뉴발란스. 아, 너무 핑크핑크한데요? 자, 우리 지금 대회장이 이제 첫 참여를 했습니다. 와. 와. 야. 너 괜찮냐? 와. 오사카다. 우와. 우와. 될 것 같은데. 우와. 자, 이제 진보관을 완료하고 웜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꼴 보기 싫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늘 날씨 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뛰러 갈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인파를 뚫어서 이제 드디어 꽤 걸려요. 짐 맡기는 데서부터 그룹 있는 데까지 오는데 거의 한 1km? 2km 가까이? 1km 좀 넘게 온 것 같아요. 1, 2km 가까이. 오사카성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그룹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룹을 같이 확인하고 가야 돼요. 팔찌가 있는지 없는지. 팔찌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 A그룹에 들어왔어요. 오늘 저랑 같이 뛰어줄 정수영입니다. 오늘 여기 그룹을 딱 다 지켜서 들어오네요. 지금 아예 못 들어오게. 운영은 잘하네요. 진짜 운영은 잘해요. 일본은 달라. 와, 근데 저번에 코스프레인데 A그룹에서 와. 피카츄. 피카츄. 인사하러 와야겠어요. 피카츄. 와요. 파이팅! 여기 정장이분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까지 슬리퍼까지 있어. 뒤에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와우. 여기. 오. 아, 코스프레가 피카츄. 와우. 뭐예요? 아, 빠를 것 같아. 네? 빠를 것 같아. 아니요, 저희 즐기러 왔어요. 즐기다 봤어요. 예. 분위기가. 아유. 북한 선수 같아요. 아, 정말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빨라요. 스타트 30초만. 아,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이야. 여긴 다른 게 이렇게 우위를 다 여기서 다 털어줘요. 바로 여기서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절대 바닥에 안 버리고 다 우위를 다 쓰레기통에 꼭 버려요. 그거 10인 10판은 진짜 대단합니다. 자, 스타트 되죠. 출발합니다. 출발. 밑에 밑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자, 시작 페이스 8분 페이스예요. 자, 출발했지만 30초는 먹고 가야 되는데 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 A그룹 맞아요? A그룹 맞아요. 사이드로 맞아요. 사이드로. 자,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페이스가 지금 430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430으로. 아, 근데 인파 많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긴 뭐야? 아, 화장실 시작부터. 시작부터 화장실. 아, 그쵸. 거기에도 현명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 이제 한 4이고 이 페이스로 2.5km 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줄에 아무도 없고 거의 누구 하나 핏발라갖고 바람막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눈치게임 시작했는데. 네.
파란 막고 마라톤 광고. 와 여기는 뭐 이걸 피를 빨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와 진짜 마라톤 광궁 광궁입니다. 이게 지금 세메랑 인터뷰할까? 세메랑? 다이 페이스인데 와 이 정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3위로 아 여자가 3위로 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멋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 페이스 410. 여기가 이제 서브3 그룹이에요. 아 이분들 다 서브3 하는 분들입니다. 서브3가 엄청 많아. 이거 거의 파도풀이에요. 그냥 파도풀 타다가 서브3 할 것 같아요. 와우 미쳤다리. 근데 좀 드디어 사람들의 밀도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페이스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목표 페이스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우리 목표 페이스는 우리 다상호뜨기로 했잖아요. 여기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손들어. 돌멩이와 함께하는 해장남. 해장남 해장남입니다. 오사카 해장 맛집이에요. 지금 페이스 405. 큰일 났습니다. 선수를 뛰려고 해도 이거 사람하고 5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네. 여기 보면 다 같은 페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 오버 앞에 와 대단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물이 양쪽에 다 있어. 아 양쪽에 다 있어요 물이? 와 대박. 물이 양쪽에 다 있어 다 있어. 아 다르다. 급수 운영이 일단 다르네요 여기는. 뭐 끝이 없어 급수대가. 급수대만 1km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진짜 35,000명 불렀으면 이 정도 운영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마라톤도 많이 좋아져야 돼요. 봐봐 끝이 없어. 미리 다 깔아놓는 거 봐. 아 그것도 이렇게 층별로 해가지고 미리 깔아놔요 이거를 다. 여기는 이제 생수인가 보다. 아 저기까지가 포칼이 없고 생수. 와 미쳤다 급수. 워터. 와 5kg에서 한번 충격 먹고 갑니다. 와 다르네 진짜 다르네 이거는. 7km, 7.5km 점에 물이 또 있어요. 물 한 잔 더 마실게요. 신기하네 7.5km에도 물이 있구나 여기는. 근데 그 물이 짧지가 않아. 엄청 길어. 계속 물이네. 저 앞에 나이키 매장 있고 그 앞에 이제 AFE 오사카 멤버들이 저희 응원해준다 그랬어요. 응원 좀 한번 여기를 한번 느껴볼까요? 한국이랑 얼마나 다른지. 자 AFE 찬스 AFE. 에이프를 짧게 만났습니다. 정말 짧게 만났습니다. 그럼 도대가 너무 심해서 응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는 멋있는데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따가 몇 킬로 점이죠? 36이었나요? 36. 36. 36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에이프. 아, 이번엔 좀 아쉬웠어요. 7킬로. 주로 이렇게 다 늘어나고 여기 이렇게 가드들이 자원봉사들이 서 있고. 이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뭐 주로 침범은 생각도 못해요 진짜로. 와 대박 화이팅! 와 대박. 와, 2시간 3분째 주자. 2시간 3분째 뛰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로 어 보라 누나 맨날 과음하고 그냥. 자 이제 20km 지점. 여기 이제 1시간 24분 정도 통과하네요. 자 평패 가이로 그대로 가면 서브3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아미노바이트라고 에너지를 꺼냈어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또 30km의 맛집을 향해 빡세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먹으면 뛰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에너지를 먹고서는 이제 심호흡을 해주면 옆구리가 아픈 경우가 좀 덜해요. 자 급수다 아쿠아리움 급수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거 먹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고 네 포카리를 지어서 끝을 잡은 다음에
지금. 아이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복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민이도 돌아오고 옆구리 앞으로도 돌아오고 효율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빠른 페이스 이렇게 먹기가 쉽진 않아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 여기 이제 콜라를 주나봐요. 콜라인가? 환타 써있네, 환타. 근데 환타는 갈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어서 환타는 스킵하고 물. 이렇게 물을 마신 다음에 꼬리야. 여기가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 다음에 체온을 좀 낮춰야 돼요. 샤워를 하는 거야, 샤워를. 개꿀이잖아. 뛰면서 샤워도 하고. 오늘 좀 부대였습니다. 어우, 다 젖었어. 하프 132 통과. 저희는 한 2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지금 딱 13 중이에요. 나 1시간 30분에 하프 통과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서브들이 있어요, 서브들이. 서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여기가 23km 지점 바나나가 있습니다. 오, 얘네를 먹게 좋게 바로 까서줘요, 이렇게. 양갱. 양갱도 있네요. 양갱은 제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바나나 하나 먹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나나 먹으려면 껍질 진짜 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까서줬네. 물 하나 먹고.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물. 급수가 진짜 잘 됐어요. 아, 이거 진짜 인정. 급수 인정, 진짜. 미쳤다. 이게 뭐 탈수나 쥐가 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그 쥐나는 이유 뭔지 알아요? 그게 보통 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데, 그게 근육의 잔떨림이에요, 근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 근육이 수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육의 수분이 부족해서 지금 나중에 떨림 현상이 생기고, 근육이 이제 갑자기 확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쥐가 나는 건데,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더운 날. 근데 여기는 진짜 물이 안 부족하니까 절대 이게 탈수가 올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마셔주기만 해도. 이렇게 화장실이 써져 있고, 주로에는 이렇게 배번호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거의 한 2, 3주마다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막 주유소 같은 데나 카페 이런 데 주로 있구나. 그것도 막 동화 마라톤 같은 큰 데나 보이지. 막 JTBC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강이나. 이런 게 진짜 대단한다,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자, 이렇게 25km 지점을 통과합니다. 포터존까지. 아, 저희 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이번에 뭘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아, 너무 좋아, 잘라서. 어, 엄마. 어, 뭐지? 뭐죠, 이게? 매실? 아, 매실 말린 거. 아, 저도 못 먹겠어, 이거는. 어, 뭐야. 이건 뭐지? 아, 뭔가 뻑뻑할 것 같아요. 빵 같은데, 칼로리 밸런스 같은 거? 못 먹어, 못 먹어. 반납하고 전 뿌리 숨겨줬어요. 응. 자, 어우, 시원해. 와,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한국분 만났어요. 아, 원래 뽑대에서 없던 데 뛰다보니까 너무, 다들 너무 잘 뛰셔가지고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뒤에 먹으려고 왔는데, 30kg 뒤에 먹을지, 서비스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와, 저 뭐지? 아, 쿠! 아,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쿠는 하고, 귀엽지 않으므로, 모두 한다든가. 미쳤나봐. 이게 다 서비스야. 서비스만 몇천 명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자, 시작됐습니다, 오르막길. 자, 28.5km 지점. 이제 오르막길 시작했어요. 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제 그래도 완만한데 약간 제마 같아요. 약간 제마 오르막길 하지 않아요? 조금 더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마 한 번 더. 아, 근데 진짜 길어요. 와, 호박주 올라온다, 이제. 확 찹니다. 끝이죠, 이게. 아, 이제 성주 나왔어요. 아, 페이스 4상 공간에 떨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먹방이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사카 왔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싸게 전에 불을 먼저 맞춰야죠. 파이팅! 이거 죽이고. 오이 나 오 싫어해. 이거 초가 내가 먹어. 이거 하나 먹고 메탈이 아닌데? 이거 뭐야? 파인애플인가? 김밥. 김밥. 튀김. 이거는 슈크림. 포도. 먹으면 안 돼. 먹을 게 없어. 물 마시고 끝낼게요. 아니. 이번 주 하나 먹으니까 끝났어. 아까 뭐 있었지? 생각나는 게. 뭐 떡 같은 거랑 김밥, 그리고 초밥, 그리고 아 청포도, 아 또 뭐 있더라? 아 튀김류, 아 튀김류가 많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 뛰면서 뷔페라고 하기에는 아 이 집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없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아 기대가 커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대가 너무 컸어. 아 먹을 게 엄청 많을 줄 알았지. 아 페이스가 좀 도와주겠네. 아 이제 페이스 올리겠습니다. 33km 지납니다. 33km. 9km 온다고 없네, 9km만. 아, 제 페이스 좋아요. 지금 페이스 41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420으로 밑으로 아파주면 돼요. 서스입니다. 서스를 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또 우리나라 배워야 될 신기한 점 하나. 저기 보세요. 저기는 이렇게 조금씩 칸에 모아두고 사람이 안 지나갈 때 이렇게 조금씩 풀어서 이런 식으로 건너가요. 이게 모든 구간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자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아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37km죠 지금 2시간 37분에 통과합니다. LP 자 37km죠 먼저 LP 4위로 유지 못하면 파워스를 못해요. 와, 마지막 1km. 1km 8분 3초 안에 들어와야 돼. 와, 지금 2시간 50분. 타이트하다. 진짜 타이트하다. 5분 안 남았어, 5분 남았어. 2시간 55분. 현재 41. 나 1km 남았어, 1km. 1km 남았어, 5분 남았어. 서브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스 안전하게 갑니다. 서브스. 갑니다. 41. 아, 진짜 2km. 거의 났어. 200m 정도. 57분, 40초. 버스 타이브. 아, 손 떨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길어? 한 초. 못한 것 같은데. 저 9초 떴어, 9초. 서브스 실패! 아, 실패요, 9초. 아. 여기 같이 뛴 분은 서브스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레타임상 3분 9초예요. 아, 10초! 와, 아, 땡기려고 나는 땡겨지네, 이게. 아, 쉽지 않아. 뒤에 계속 붙었어야 되는데 못 붙었지? 네, 못 붙었어요. 도저히. 아, 한번 후 오는 지점이 붙었어, 거기서. 아 손발이 막 저리면서 아 이게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쉬우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치? 아 열받는다 갑자기. 아 그래도 재밌게 뛰었어요. 아 이제 기념품으로 뭐 주는지 한번 봅시다. 아 아쿠아. 와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아. 땡큐 아 일단 이 흑열 벤시타월입니다. 벤시타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번에 완주 메달. 완주 메달.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자, 좋아요, 좋아요. 먹을 거 담아가라고, 봉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먹을 거 한번 이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예. 아, 유쾌합니다, 역시.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물 더 마시라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덕분에 그래도 변명거리 많아요. 오늘 술도 마셨고, 아, 에너지도 하나 들고 뛰었고, 아, 그래도 재밌게 뛰었습니다. 아, 오사카 마라톤 전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진짜 문화 충격 받고 왔습니다. 아, 이게 마라톤이구나. 아, 일단 가서 다시 뛰겠습니다. 아, 힘들어.